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1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4번도 아닐 거예요. 4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나한테 잘 먹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후안을 생각하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아니고 아니, 2번 아니면 3번. 2번. 네,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2번, 네. 2번. 아나운서니까. 네. 자, 아이들은 이제 우리 신영이 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언니 신영이 군.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영이 정성? 아저씨가 들어가세요, 언니 군. 도망갈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뜨고 옵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아낄 것 같아서. 어비라! 어비야!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갈 것 같아요. 언니 군이 참 관상을 잘 봐요. 하겠네요. 자, 중혁군. 아, 저런 상황에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 내가 1번 아니면 4번. 그러면 경경왕에게 계산을 떠넘긴다. 한 번, 4번 나중에 또 2년 다시고 내가 사겠다. 제가 볼 때도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요. 유민아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3, 4, 5번인 것 같아요. 3, 4, 5번 아빠가? 3, 4, 5번. 이야, 버티고 앉아있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잘 입덕버리고 나쁜 건 다야 그게 아이들도 주니어들도 민감하네요.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돈을 내는가 그런 거 신경 쓰이나 봐요. 신경 쓰이나 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미동군 아빠가 내지 않으면은 아저씨가 내면 많이 먹고 아빠가 만약에 쏜다고 그랬을 때는 조금 먹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많이 먹어요? 마음 그럼 한 개 아저씨 아저씨가 될 때 많이 먹고 아빠가 살 때 조금 먹는다고요? 아, 한 개만 먹을 거야 아빠 우야 아미가 알뜰이다 야 자 리온이는 엄마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리온이 엄마가 내가 설게 하나 계산한다 내가 설게 하나 계산한다 저는 거의 그래요 그런 민망한 상황을 못 견뎌 우와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안재환 씨가 와서 계산할 것 같아. 요즘 남편 힘들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자 한빈이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어른들 얘기 들어가지고 아빠가 좀 돈 얘기가 귀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자 신영 씨 선택을 보죠. 신영 씨 핸드폰 어서 주시고. 아 재밌겠다. 자 솔직하게 붕어빵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솔직히 이미지.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장 어른인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이건 당연히 그 사실 저 이경규 씨가 저 녹화 끝나고 이렇게 회식 같은 걸 좋아하시는데 그 분위기도 주도하시지만 저는 항상 듣기를 그 계산을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저 우리나라선 윗사람들이 내잖아요. 아 그럼요. 최연장자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딱들 보면 이렇게 아빠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감안하면 쭉 다 회식을 해도 제가 회식비 내는 건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 합리적.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한빈 군은 몇 번입니까? 직접 말해. 5번이에요. 5번. 5번 봐봐. 다음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없다. 야. 한빈아 그래도 아빠가 먼저 가진 않아. 먼저 가면 욕먹어. 근데 아빠. 에이, 동생 태어난다고 돈 아껴 써야 된다고. 아, 그렇긴 한데. 그래요. 아빠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저 한빈 군의 마음도 알았는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런지 어때요? 진짜 얘기해. 아빠가 어른들 얘기보다는 조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잘한다. 바로 그거야.
우리 한빈군이 아주 정확하게 세상 이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망가.